자, 5번. 5번의 주제 문장은 중간에 수호부터 시작을 하니까 수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206쪽입니다. 그래서 컨슈머는 뭐야? 소비자가 릴라이오는 의존하는 뜻이니까 어떤 것에 의존을 하게 되냐면 지식에 의존을 하는데 그 지식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의 지식이에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들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뭐를 결정하기 위해서 디터민 what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약을 어떤 거를 먹고 검사를 어떤 거를 받고 수술을 할지 말아야 될지를 전부 다 누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의사나 약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2번도 오늘 배웠네. 뭐 할지라도 아까 그 헬스케어를 프로바이드 하는 사람, 즉 의사나 약사가 스탠드 투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단어장 보니까 어쨌거나 뭐 어떻게 서 있으면 to make more money,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해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할지라도. 바이담이 ING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함으로써의 뜻이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도. 오더링, 모어 서비스, 뭐 더 많은 수술,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약을 먹으십시오 라고 해도 우리가 도리가 없습니다. As competition increased, 경쟁이 늘어날수록 프로바이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측에서, 약국 측에서는 메인테인, 뭐 해야 되니까? 의존할 수 있겠죠? 유지할 수 있겠죠? 뭐를? 대어 인컴, 수입을 뭐함으로써? 레커멘딩, 추천함으로써 더 많은 서비스를 누구한테? 사람들, 어떤 사람들? 바로 그 의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2단에 동그라미 쳐서 디맨드란 말이 요구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환자가 요구를 해야 돼. 내가 어디 아프니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의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환자한테도 오히려.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프로바이더, 즉 의사가 유도해서 수요나 요구를 이렇게 다시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뭘 하면은 할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디맨드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디맨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의료 서비스를 결정하고 요구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니고 소비자라고 보기보다는 환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환자가 아니고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요구해도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다는 얘기죠. 안 본 사람 들 혹시 있으면, 틀린 사람 있으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응? 네. 4번이고 induce는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유도하다, 이끌어내다 등등의 뜻입니다. 6번에 이제 저기 야스민이 기다리고 막 있다가 리차드가 나타나고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기쁘다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건 없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따가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7, 8. 3은 좀 쉬웠죠? Good writers are not passive. 뭐 하는 사람들은, 좋은 작가들은 패시브 뭐 하지 않고? 수동적이지 않고. 자, 대의를 해석할 때 어떻게? 좋은 작가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땡심표는 그리고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좋은 작가들은 돈 심플리 뭐 하지 않는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기록? 즉각적인 반응만 기록하지 않고. 그러면 뭘 하냐면 좋은 작가들은 첫 번째
면밀하게 관찰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세 번째 애널리스트 분석을 한 다음에, 네 번째 그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그 다음에 사고를 하는 과정이 좋은 작가들의 적극적인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Learning to see, 뭘 보면 With a writer's eye, 그렇게 좋은 작가들의 눈으로 보면 benefit, 효과가 있는데 not only가 아니고 이번에는 not just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not only의 only란 말하고 just란 말하고 똑같으니 not only but als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작가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첫 번째 도우 쓰는 people이니까 어떤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 for living,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but also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모든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는 이제 전문가들 또는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작가의 눈으로 면밀하게 관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In any career,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프로페시 나왔으니까, 맞습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던 간에 success, 뭐는? 성공은 depend on 뭐에 좌우되냐면 key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sharp라고 바꾸면 돼요. 예리한, 아까는 뭐라 그랬죠? 맞죠? 맞잖아. 보다가 관찰하던데. 그럼 클로슬리하고 비슷한 게 키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단어를 이렇게 비벼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뭐에 의존하고, 첫 번째 날카로운 관찰, 두 번째 깊이 있는 분석, 이렇게 되죠. 스킬드, 노련한 피지션. 자, 이번부터 이제부터 막 나옵니다. 첫 번째 직업입니다. 또 두 번째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니에요. 세 번째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작가의 눈으로 보면은 조금 더 사소한 문제도 이제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에이브는 어떤 직업이죠? 피지션은 뭐야? 그렇지, 의사죠. 이제 그 디텍트란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디텍트는 이따가 알아보고, 알아채다란 뜻이니까 노련한 의사는 뭘 알아챌 수 있어요? 마이너, 즉 아주 사소하고 작은 심프텀, 뭐를? 증상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In a physical, 몸에서 on a follow-up, on a patient's complaint. 첫 번째는 뭐 신체에서 알아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팔로우업이니까 뭘 따라가면서 차트를 보면서 알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컴플레인트, 불평, 불만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To ask question,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은 that lead, 뭘 이끌게 되냐면 diagnosis, 압니까 혹시? 진단은 어떤 진단? 다른 사람이 놓칠 수도 있는 진단을 알아챌 수도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직업은 뭐죠? 증권 하는 사람이야. 스타일이 증권이니까. 증권을 중간에 사고파는 사람들은 또 옵저브 관찰하죠. 뭘 관찰합니까? 3번? 오버룩이 뭐예요?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무시, 간과. 다른 사람이 무시한 트렌드를 보고 컨덕트, 행합니다. 리서치, 조사를 뭐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새로운 인베스트먼트, 투자, 아포튜니티, 기회를. 됐습니까? 세 번째 직업은 패스바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직업의 패서바이는 걸어다니는 사람입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은 직업이 아니죠. 그러면 패서바이 지나다니는 행인이 assume 다음에 대시 없지만 조동사 나왔으니까 가정하다, 추측하다의 뜻이므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추측할 수도 있냐면 비지스토어, 뭐한 가게가?
바쁜 가게에 되게 잘 내는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리테일, 즉 소매점을 운영하는 어널리스트, 분석가는 조금 다르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뭘 관찰합니까? 핫, 어떠한 머천다이스, 물건을 사람들이 사는지를 관찰하고, 첫 번째 관찰하죠. 두 번째, how they are paying for it. they는 아마 people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값을 지불하는지는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if 만약에 모든 쇼핑하는 사람들이 바이 물건을 살때 디스카운트 아이템, 즉50% 할인한 것만 사거나 and paying with credit card, 크레딧 카드를 하면은 이제 그게 뭐좀 떨어지거든요. 학원에서 이제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시면 3% 정도 날라갑니다. 돈이 중간에 거치니까 50% 할인된 가격, 디스카운트 한 것만 사거나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사게 되면 많이 팔아도 매출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보고 관찰하고 분석해서 어떤 것을 작가의 눈으로 파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 가게는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죠. 답안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꿔놓으라 했어. 바꿔놓지 않으면 계속 틀린 답을 읽게 됩니다. 작가의 눈으로 관찰하고 분석 등등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디텍트란 말이 계속 나왔죠. 디텍스는 알아차리다는 뜻입니다. 다이애그노스는 진단하다는 뜻이고, 다이애그노시스는 진단이란 뜻입니다. 8번은 어법 문제이긴 하지만 내용이 좀 어려워서 내용도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8번의 전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문장, 즉 fear가 desire와 연결되어 있다라 그랬는데, fear는 무슨 말이고? 두려움이고, desire는 원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자기가 너무너무 많이 원하면 잃는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fear로 다가와서 공포도 같이 두려움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ear하고 desire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fear is directly linked with desire. fear와 desire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어떻게 해서 갑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는 뜻이니까 뭐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스트롱거, 강하게 디자이어, 욕망할수록, 원할수록 더뭐 인텐스, 우리는 더 강하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 됐죠? 얼지란 말은 뭐 촉구하다 등등의 뜻이니까 어떤 것에 촉구가 되어서 베리어스, 다양한 인스팅트, 본능에 이끌려서 위, 우리는 스트롱리, 굉장히 강하게 원트, 원하고 디자이어, 욕망하고 니드, 뭐를 필요로 합니다. 보스 A and B죠. 어떤 것? 첫 번째, 머티리얼.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 머티리얼,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욕망하게 되겠죠. 디스 레인지. 레인지는 이거야. 뭐, 봄이잖아. 그죠? 어떤 것의 범위? A부터 B까지의 범위입니다. 레인지라는 말은 무조건 A하고 B 범위니까 from A to B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from A to B는 A에서 B까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to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뜻하는 전치사가 되어서 B 모양은 동사가 올때 ing가 와야 됩니다. 그럼 욕망의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 A, like itself, 삶그 자체죠. And presence of loved one, presence라는 말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있다, 없다에 있다라고 그랬어. 항상이 present, presence라면 무조건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뭐, 삶 그 자체 행복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것부터, 그죠? 투 어디까지? fame이나 fortune이나 power나 prestige나 love나 art나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은 다들 원하잖아요. 그죠? 앞에 거는 좀 주관적인 것이고 뒤에는 좀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each of these 이런 것들은 providers 우리한테 뭘 제공합니까? 위도 뭘 제공하죠? different 다른 sort 종류의 happiness 또는 pleasure 기쁨을 제공하고 and 그리고 satisfaction 뭐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무조건 컴마 9명 끊으십시오. 그리고 라이프, 삶은 리처, 더 풍부해지고 하일리 디자이브 훨씬 더 바람직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and sort of losing this 바로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었죠? 맞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너무나 강하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됐죠? 다시 봐. 첫 번째 문장의 조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어 동사 and 끊어서 주어 동사가 또 있습니다. and 또 끊어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동사 자리므로 to 부동사는 될 수가 없겠죠. 문장 하나 and 컴마 문장 하나 컴마 and 이런 식으로 가는 세 문장이 계속 컴마로 잘라져서 이어지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펜딩이란 디펜딩은 무슨 뜻이라고? 뭐뭐에 의존해서 뭐뭐에 따라서니까 뭐에 의존해서 어떤 것을 아이고 위치 체리 씨는 뭡니까 체리 씨? 도대체 위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를? 어떤 것을 여기는지 the most 가장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we fear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losing 뭘 잃는 것? death 그것을 잃는 것 the most insensibly 가장 강렬하게 두려워하겠죠.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할 겁니다. 특히 death는 죽음은 뭐야? 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작살내는 거잖아. 위에 있는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뭐 위에 나왔고 뭐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를 해석만 잘 하면 되겠죠. 네. 주제 문장은 이 정도로 표시를 해보고 14 아. 일찍 부릴지 안 하네 혼자 해라 14는 간단하게 볼게요 어려운 글이 아니니까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스포츠 중계 방송에 관한 글입니다. 스포츠 중계 방송은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직원들이 따라 나올 텐데 어떤 직원들 첫 번째 프로듀서, 두 번째 디렉터, 세 번째 코멘테이터. 코멘테이터는 코멘트라는 사람이니까 아나운서 정도가 될 것 같고 카메라 오퍼레이티브, 비전 앤드 사운드 믹서, 테크니션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디비전 오브 레이버 뭐지? 노동을 분업을 해서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정의 내려서 자기의 특정한 일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스포츠 중계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답을 찾아볼게요. 자, 더스 뭔 말이야? 그래서 게임 이셀프, 게임 그 자체는 maybe 아마도 unscripted 스크립트가 뭐지? 각본 우리나라 말로 해봐 unscripted 각본 없는 드라마 예측할 수 없어요 게임 자체는 아무리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그랬어.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각본이 있어야 돼요. 여기 뭐가 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끝났죠? 답은 조직이라는 단어를 쓰신다. 조직적이어야 됩니다. 게임은 엉망진창이고 예측할 수 없어도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큐리어스 뭐요? 호기심이랄 정도로 We seem to be born to worry. 우리 어떻게 태어난 것 같아요? 걱정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걱정실을 많이 하잖아요. 멍청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걱정하니까 여러분도 노력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찌꾸꾸 아마도 perhaps 아티팩트. 아티팩트 계속 나오네. 아티팩트는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을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 Ancient memory. 고대로부터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건이 캐리드 오버 여기까지 넘어와서 어디서부터? 앤세스터 합니까? 네, 선조시대부터 넘어와가지고 펜데라 카운틀리스 스레트 뭐가 있을 때? 무수히 많은 위협 어떤 위협? 우리의 생존 즉 그때는 사자나 뭐 이런 애들한테 잡아먹혔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선조시대부터 남아있었던 그런 어떤 물건이 넘어온 것처럼 걱정이라는 것도 그 옛날의 시대부터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그런 느낌이라는 문장입니다. However, 하지만 most of the worries we have today,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 are not about really serious threat. 실제로 그렇게 위협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우리를 물어 죽이진 않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 How to retrain. Retrain이 뭐야? 트레인 기차 동사들에서는 훈련. 그럼 retrain 하면 왜 훈련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는 걱정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다시 훈련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돼?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게 걱정하지 않도록입니다. 이게 걱정이잖아. 맞죠? 걱정하지 않도록. 아까는 걱정했으니까. 바이 리디렉팅. 리디렉팅은 뭡니까? 리가 뭐야? 다시. 디렉트는 뭐야? 방향. 방향을 바꾸는 거겠죠? 재훈련,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밑줄쯤 되겠네? 맞습니까? 어떻게 방향을 바꿔? Our awareness,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는? 나쁜 생각은 없애고, 좋은 생각은 만들고, 됐죠? 옛날부터 우리는 걱정하는 것처럼 살았으니까 걱정은 없애고 걱정 아닌 좋은 생각들은 많이 키워내서 우리의 뇌를 재훈련시키면 아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알겠냐? 컴마 우리는 스트렝스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지역? 우리의 뇌의 어떤 부분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발. 서프레스는 무슨 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걱정이 없는데.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걱정이 있으니까 걱정을 없앤다. 또는 걱정이 있으니까 걱정을
좋은 곳으로 바꾼다. 둘 중에 하나의 문장이 오면 돼요. 그러면 파란색 문장은 전부 다 걱정은 없앤다고 내가 이따 밑줄 칠 텐데, 핑크색 문장은 전부 다 좋은 긍정적인 것을 더 키운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딱 두 문장만 걱정을 없앤다니까 이 걱정을 없앤다 부분이 바로 핑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보게. 나돈니 뭐야 나돈니 뭐 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랬잖아. 나돈니가 맨 앞에 오면 역시 동사주 위치가 바뀌니까 나돈니가 맨 앞에 와서 동사주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하죠. 봐. 그러면 뉴럴 서킷, 우리의 신경을 어떻게 키웁니까? Relating to happiness. 야, 좋은 거죠?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을 키우도록 합니다. 컴마 다음에 뭐가 나오지? 버돌소니까? 벗이 빠져있죠? 그럼 비슷한 내용이 떠나오겠네. 좋은 걸 또 키워. 뭐, 좋은 것 또 키웁니다. 좋은 걸 또 키웁니다. 저 두 문장만 좋은 것을 키운다가 아니고 안 좋은 걱정을 없앤다 이런 식으로 오니까 거기가 빈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랑 단어 비슷한 말이 있습니까? Fear. 자, 대강 되죠? 네. 아이고, 야, 많이 넘어간다 이제. 20번은 쉬운데? 23번부터 해야지. 23번. 우선 내가 할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아, 23번. 노멀리 우리는 되게 use example 예를 사용하는, 어떤 예를 사용하냐면, 자, 첫 번째 밑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기억되거나 기억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예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두, 뭐하기에서 어세스는 뭐죠? 판단. 이거 적어야겠다, 그지? 여기다가 적고, 뭘 판단하기 위해서? likelihood 납니까? 가능성, possibility라고 적을까요? 첫 번째 뭐를 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또는 뭐 하기 위해서? potential 잠재적인 cause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겠죠. uncertain event,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어떤 잠재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원인이 있는지는 자기 과거 경험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 경험 중에 생각이 많이 나는 것 위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주관적인 것이니까. However, 하지만 우리의 메모리, 기억은 tend to retain. retain은 뭐예요? 네, 이것도 적어야겠네요. 뭐를 가지고 있고 뭐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냐면, 또 밑줄. 자, A 된 B 하면 B보다 A니까 이것보다는 이거 하지 말고 뒤에 거는 아예 하지 않고 앞에 거 위주로 한다는 얘기니까 긍정 부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이호 케이스고 밑에 뭐라고 나와있지? 기억을 되게 분류시키고 강렬한 것 위주로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는 블렌트 혹시 옆에 나와있나요 또? 뭐요? 당연히 반대말이죠. 애매모호하고 재미없고 그런 건 기억이 안 나. 강렬하고 그런 것이 뇌리 속에 박혀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기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주 강렬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텐드2가 이렇게 걸립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떠한 경향이 또 있어요? Make those evocative examples. 그렇게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example, 예를 사용을 합니다. 뭐 할 때? When you are making decision, 결정을 내릴 때. Regardless of, 뭐에도 상관없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강렬한 것은 100번 일어나, 한번 일어나. 한번 일어나잖아.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100번을 지금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뭐도 상관이 없어? 그 사건들의 다이렉트, 직접적인 어플라이 알죠? 적용. 어떤 것에 적용? 그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점들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은 아주 강렬한 기억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반 뭐에 대해서? Which decision is being made?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In today's information overload society, overload는 과부하죠.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 흐르는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강한 기억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경향, 어떤 경향? 핑크색으로 밑줄 친 강렬한 기억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useful,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서. 왜냐면 아예 결정을 못 내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However, 하지만 it often lead, 어떻게 또 이끌어지냐면 overestimate, 뭐요? 과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뭘 과대평가해? 강렬한 사건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나머지 99%까지 전부 다 통째로 하게 되니까 강렬한 사건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 가능성이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99로 과대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Such as 이를테면 플레인 크래시. 강렬한 사건이죠. 그리고 underestimate, 뭐는 과소평가할 수도 있겠어요? 강렬하지 않은 사건, 즉 앞에 less가 있죠. 이제 반대말이 됩니다. 그렇죠? 강렬하지 않은 사건, 어떤 사건? 옆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 사고. 비행기 두 대가 911 뭐 저기 그 피테로 같은 데 보면 빌딩에 박아서 빌딩 사람 엄청 죽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다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 이 사건이 아주 특이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으니까 다른 사건을 예측할 때 비행기 타면 안 돼. 뉴욕 날아가면 안 돼. 사람 죽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그럼 과소평가하는 건 뭐야? 길거리에 무단 횡단하다가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거기는 막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그게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이제 알겠어?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We tend to bias our thinking toward. Bias는 뭐니까? 편견이니까. 우리의 편견은 어떤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Information, 어떤 정보로 몰고 가는데 그 정보는 뭐? 더 심하게 더 잘 기억나는 것 또는 잘 기억이 회복되는 것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핑크색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잘 기억되는 것, 강렬한 기억, 전부 다 이런 말이에요. We also tend to, 우리는 어떤 경향이냐면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것을? Probability. Probability는 아까 뭐하고 비슷한 말이죠. Likelihood가 지금 두 번 나왔으니까 지금 다른 말로 바꿔치겠죠. 확률입니다. 어떤 확률? Multiple, 많은 사건이 coincide, 이거 뭐지? 응? 많은 사건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면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f 만약에 you can identify with examples of such coincidence, 그것을 우리가 identify with는 뭐
됐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적으면 좋겠어요? 네. 잘 기억하거나 강렬한 기억으로 불확실한 사건을 뭐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적으면 되겠죠. 아주 예외적인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킨다는 그런 겁니다. 강한 기억으로 실은 뭐 아주 극단적인 일 하나 가지고 일반적인 것을 전부 다 재단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안 풀어보면 그렇죠? 기억하기 쉬운 사건들이죠. 그것이 괜찮을 수도 있을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 기억은 어떻게? 특정 사건을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하면 되겠죠. 네. 단어를 정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고 인플레이트란 말이죠. 인플레이션 부풀리는 것을 보고 인플레이션 물가 팽창할 때 그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첫 번째 줄에 평가도 있었죠. 저지 evaluate 밸류가 뭐야? 밸류? 가치평가가 이밸류에이트야. 저지는 판사라는 뜻도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을 보고 저지라고 합니다. estimate는 어림짐작이라고 나오니 어림짐작으로 대강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기억. 기억은 remember라고 우리가 안 썼죠.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다 리콜이라고 썼죠? 근데 이 우리 책에서 보면 리트리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리트리브는 회복이란 뜻입니다. 자,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어? 첫 번째는 likelihood가 나오다가 여러분이 배우는 확률이라는 단어가 P라고 쓰는데 그 P의 약자가 probability입니다. 저는 possibility라고 살짝 바꿨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chance란 단어를 가능성이라고 반드시 외워야 될 것 같고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오브나 대시 나오니까 뭐뭐라는 가능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hance가 기회하고 가능성이라는 단어 두 개 헷갈린다면 뒤에 오브나 대시 나오면 백발백중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강렬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쉽게 기억되는 레덜리 또는 easily available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는 또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을 지금 드라마틱이라고 그랬죠? 극적인, 강렬한, 쉽게 기억하는 이건 실은 우리 책에서만 똑같지 지금 원래는 같은 뜻은 아닙니다. 밑에도 나와 있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쉽게 기억하는 이런 말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잘 나오는 동사가 evoke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 단어가 바뀌어서
이보 KT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맞게 적었습니까? 철자가 바뀌네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가 지금 계속 비슷한 말로 쓰여가지고 쉽게 기억되고 쉽게 기억나고 그 다음에 더 극적이고 또는 뭐지? 감정을 쉽게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으니까 그 하나 가지고 이제 언서튼 이벤트 즉 불확실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벤트를 조금 과대 포장하거나 과대 해석하거나 또는 과소평가거나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제 3번까지 했고 마지막 한 문제는 순수반 대강 파악을 해볼게요. 해석을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이. 혹시 이걸 읽어본 사람 어떤 내용이었어요? 난 읽어본 재밌었는데. 네, 백열 전구가 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냐 이겁니다. 백열 전구가 처음에 이제 누구지 그 에디슨인가 뭐식인가 개발했을 때 굉장히 튼튼하게 개발했었는데 필라멘트가 중간중간 끊어지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서 카르텔을 조성해갖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이렇게 잘라져야지 우리가 돈을 먹고 사니까 그 필라멘트 같은 부분을 너무 좀 지나치게 약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끊어지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 자기 자손들을 이렇게 백열전구 회사에서 뭐 취직할 수도 없겠죠. 한번 만들면 평생을 쓰니까. 그걸 보고 브랜드 브레이커빌리티라고 합니다. 개혁을 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억지로 부서지가는 거죠. 억지로. 그것의 얘가 바로 라이트볼브입니다. 자, 대강 볼게요. 150년이나 됐습니다. 평균 정도 시간은 750시간을 쓴대요. 근데 옛날에는 뭐 110년 동안 그렇게 넌스탑으로 탈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1924년에 제네바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깨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되죠. 2500시간이 1500시간이 됐다가 결국에 지금의 750시간으로 계속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자, 됐습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단어를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Fine입니다. Fine. 어떤 말을 하고 있어? 좋아요. Fine, thank you. 이거지, 그지? 근데 Fine 다음에 ED가 붙어있으니까 이건 절대로 형용사가 아니라고 ED가 붙어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 동사 뜻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fine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나옵니다. 어디더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볼 때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알아볼 때 각자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던 글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고 이렇게 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여기 뾰루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옷 그냥 잘 입었냐고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를 볼 때는 훨씬 더 어떻게 보고? 자세하게, 디테일드, 맞습니까? 남을 볼 때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수상적으로, 대충대충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리면 답이거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그죠? 여기 있는 초록색 뭐 B형태로 결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죠? Fine.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우리를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는 거지? 자세하게 뜯어보는 거잖아요. 거울 계속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자세하게 본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Fine이라는 단어는 바로 밑에 있는 디테일하고 같은 뜻이야.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파인한 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정리를 하는 단어는 뜻이 많은 거.
뜻이 하나밖에 없는 거는 그냥 외우면 되니까 저는 뜻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파인 좋다. 저거나 말하네. 파인 아 됐습니까? 샌드까지 적어주면 좋겠죠. 가는 모래야. 되게 작은 것을 fine이라고 합니다. 앞에 어가 붙어 있습니다. 또는 fine 뒤에 ed가 붙어서 pp 형태가 잘 나옵니다. 왜? 벌금을 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파인이 엘로하게 붙었어. 형용사겠어, 명사겠어, 동사겠어. 무조건 형용사야. 무조건 형용사. 잘 나옵니다. 아주 세심하게 만져가지고 튜닝을 되게 섬세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파인이 친구랑 아주 뭐 이렇게 숨쉬가 좋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 있죠. 정성을 들여서 됐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파인이 그레인이란 말은 파인 그레인이란 말은 자세하게 우리를 봤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처리한다고 치면 아까 이제 넘어갔던 파인은 10번의 첫 번째 줄은 파인은 무슨 뜻이 될 것 같아요? 1이 없었으니까 벌금. 너무 심각해서 카르텔끼리 말한 게 되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난으로 우리 그냥 카르텔끼리 해먹고 그냥 독적으로 끝내자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 되게 심각했다고. 진짜였어. 농담이 아니었어. 그래서 매뉴팩처러 제조업자들이 벌금을 먹습니다. 뭐하면 자기가 만든 전구가 1500시간 이상 타면 벌금 먹여. 그럼 너는 잘라. 너는 안 돼. 그래서 백열 전구가 1500시간을 절대로 못하게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계속해서 일부러 작살나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계속 팔아먹게 한 것이죠. 시리어스란 말이 심각하다 뭐 그런 것보다 이때는 뭐 농담이 아니고 진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하고 대시 또 떨어져 있으니까 원인 결과가 되겠잖아, 그죠?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뒤에 있는 결과, 즉 이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벌금까지 매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시는 카르텔이 되게 심하죠. 커피 가격 다 비슷해. 주유소 가격, 석유값도 다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 서로 다 말을 맞춘 겁니다. 이런 것들 보고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너무 싸게 팔면은 거기에 공격 들어갑니다. 이런 게 정확하게 카르텔이죠. 독점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카르텔은 여럿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뭐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 네, 이거 어렵죠. 이 디스크리트라는 단어를 17번에서 모르게 된 사람은 멍청해 보다 보면 분명히 같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영어는 절대로 반복이 심할 수밖에 없으니 다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말을 다른 말로 풀이를 해줄 거예요. 제가 그럼 계속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파란색 말 겹치지고 핑크색 말 겹치고 그러니까 파란색 파란색 말 똑같으니까 그게 답이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 영어는 반복이 되게 심하니까 멍청해 보다 보면 그 단어의 뜻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파일 같은 경우는 좀 아날로그와 다르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CD를 자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MP3 파일은 여러 가지로 잘라서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리트란 말이에요. 알겠어?
디지털 미디어의 디스크리트 아날로그보다는 그죠? 그러한 뭐가 본질이 랜드 잇 더 어빌리티 어떤 능력을 빌려주냐면 딜 위드 청크 오브 데이터. 청크는 그룹이에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양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빌려줍니다. CD 100장 분류해봐. 못해. 근데 디지털 파일 100개는 금방 분류할 수 있겠잖아. 그죠? 이런 겁니다. 위치 그 능력은 아니다. 그 데이터는 그래야겠다. 그죠? 그 데이터는 스토어가 뭐야? 어? 동사라고. ED가 붙었으니까 저장할 수 있어요. Separately 따로따로 but 하지만 링크가 됩니다. To another 다른 것과 연결이 됩니다. In a meaningful way 의미 있는 방법으로. 자, 디지털 파일이 분류가 쉽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연결이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을 해 볼게요. 이게 연결이죠? 맞습니까? 어떻게 연결? 얘를 얘랑 연결합니다. 됐냐? 또 얘를 얘랑 연결합니다. 됐죠? 네. 텍스트를 스페시픽 빌딩과 연결하고 파운드 텍스처, 발견된 텍스처를 원 어피어링 인어 페인팅, 그림에 있는 어떠한 것과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It is possible. 또 뭐가 또 연결이 가능하냐면 또 이렇게 하면 되죠. 얘랑 얘랑 연결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Existing building. 지금 존재하는 건물을 또 similar remain. 비슷한 유물 같은 것과 remain S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대리도 아니고 비슷한 어떤 유물이나 또는 빌딩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Elsewhere. 다른 곳에 있는. And fill is missing detail. 뭔가 빠져있는 것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연결한다는 얘기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this ability 어떤 능력이야? 연결한 능력이잖아요. 그죠?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잘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은 is known as 뭘로 알려져 있어? 바로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즉 어떤 능력이냐면 프로세스 과정인데 그 과정을 위해서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실용적으로 발명된 것입니다.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그 분류나 연결을 위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But 하지만 relative 상대적으로 easy 쉽단 말이야. 뭐하기 쉬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결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떤 걸로 리드 투 연결될 수 있냐면 자 파일 레스가 나오면 덜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리스트가 나오면 가장 덜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너는 좀 덜 예쁘다? 못났단 말이야. 그죠? 네. 너는 가장 덜 키가 크네? 키가 제일 작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돌려 말했잖아. 영어는 되게 돌려 말한단 말이야. 레스 드라마틱 아까 그랬잖아. 덜 극적인. 그죠? 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특히 가장 덜 이렇게 하면 해석이 잘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 말은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빨리빨리 부정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완전하고도 주도 면밀하고도 뭔가 빠지지 않는 그런 검사가 되어야 될 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게 바로 단점입니다. 위에서 뭘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응? 디지털 파일들의 관리가 쉽다는 얘기죠. 연결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서 뭘 말하고 있어?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책의 제목이나 또는 노래 제목만 봐가지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 제목이 좀 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껴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분류가 그렇게 꼼꼼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B번 보면 when physical books, physical은 물리책이 아니요.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적어볼게요. 즉, 인터넷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진짜 책은 쉘프, 즉 선반에 놓여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도서관에. 머치 소트, 많은 생각이 머스트 고 인투, 어디로 들어가냐면 디터미닝, 결정하겠죠. 어떻게 결정해? 이 책은 어디로 들어가고 저 책은 어디로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어디가 더 근접한지를 찾아가지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핸드북스와 인더 버추얼, 자 완전히 반대말이죠. 가상의 공간, 즉 인터넷의 공간이 있게 되면 쉘프가 디지털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치 엔진, 즉 구글 같은 것이 이슬이 굉장히 쉽게 리트리브 또 나왔다. 아까 적었는데 회복. 왜 회복이 생겨? 흐트러진 거를 다시 옮기니까 회복이죠. 엉켜있던 것을 다시 이제 분류한단 말입니다.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게 회복이잖아. 그죠? 그래서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잘 분류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SLS는 뭐 또한 관련이 아예 없는 연관성이 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네. 뭐 정원에 관한 책을 이렇게 했는데 뭐 정원에 관한 책 다 모아 보니까 뭐 저기 뭐 아이들 통화책에 우리 엄마의 정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정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디지털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의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글입니다. 뭐 디지털 미디어의 장점과 단점이죠. 뭐 해서 분리가 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연결도 쉽고 이런 거 쉽단 얘기고.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아까 이제 그대로 적을게. 이렇게 뭐라 그랬지?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지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단어를 정리를 할게요. 아 이거 단어 되게 어렵다. 자 17번의 글은 위에 거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부터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B번에서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접사 문제로 밖에 꼭 안 나와. 접사 문제가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세퍼레이트라고 읽을 때는 동사고요. 세퍼리트라고 읽을 때는 형용사입니다. 리트리브 또 나오죠? 리트리브는 나는 이제 그 액션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뭐 로맨틱 코미디는 볼 일이 없으니 행복이 같은 거를 뺏기면 그걸 가져오라고 할 때 무조건 리트리브를 써요. 무조건 이렇게 원래 있었던데 남한테 뺏긴 것을 다시 가져온다 할 때 그때 리트리브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적으려고 했었던 피지컬이란 단어는 원래는 이런 뜻이지만 그래 실체가 있는 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말로도 물리적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도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이라는 말 자체가 눈에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눈에 배우는 물건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물리에서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물리가 그런 말이야. 그래서 물리라는 말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란 뜻이고 이것에 이제 반대말이 우리 책에서 버추얼이라고 한 것이죠. 예, 피지컬이란 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체가 있는 이라는 뜻을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EBS 책 읽으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through하고 through의 차이죠. through는 무엇을 통해서, through는 완벽하게 뭐를 한다는 뜻이고 단어장에서 뭐 주도면밀하게 이런 뜻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뭐 through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책에서는 이게 less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일처리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디지털 작업이. 자, 이 정도로
18번은 자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냐면 that 그 것이 어떤 것이야? 빠르게 우리한테 딱 들어맞고 쉽게 들어맞는 거예요. with 뭐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아떨어지는 것만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좀 그러고 약간 비슷하죠? 1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맞아떨어진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 단어만 챙기면 돼. 코히어런스란 말이 나도 고등학교 때 외웠는데 들어봤어? 응집성? 국어 시간에? 아니 국어 시간 국어 어디 중국어 시간에? 생물 시간 응집성이 나옵니까? 응집성이 이제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네. 그렇군요. 아마 응집성이 나왔으면 이게 영어 코히어런스를 아마 번역한 말일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다. Because죠? Since는 왜냐하면 이러한 응집성이 precisely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 것이고 expand 넓혀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식을 세계에 대한 지식. 자, 이번 문장에서 어렵죠? 자, 1번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지, 그렇죠? 그럼 놀랍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이고, 그럼 놀라운 것은 뭐냐면 philosophy란 말은 옆에 적혀 있죠. 뭐라고? 격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격렬함인데 with which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 격렬함을 가지고 우리는 both A and B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라놓고 뭐도 하고 우리 생각에 들어맞는 것은 격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격렬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맞는다 fit,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다 do not fit인데 fit이 빠져 있는 형태죠. 지금 이렇게 밑줄 치는 건 다 뭐야? 다 같은 말이야. 3번까지만 해서 그래볼까요? 오늘 병원 또 나왔다. 나돈니 보돌소. 그렇죠? 이렇게 보돌소 하면 되겠다. 그럼 나돈니 뭐뿐만 아니라 우리는 테스트합니다. 뭘 테스트해? 인터프리테이션은 뭐야?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입니까? 그럼 여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해석이 예니까 우리의 가능한 해석을 테스트합니다. For the degree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까지 걔네 대의가 뭐예요? 인터프리테이션이죠. 우리가 해석한 것이 코히어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뭐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됐죠? 네, 동거 반복입니다. 그냥 문장 문장에서 달라질 뿐이죠. 핑크색으로 미술 처음 보니까 4번만 없네, 그죠? 맞습니까? 무조건 챙겨야 돼, coherence. 코히어 이런 것이 응집성이고 비슷한 말 있죠? 일관성. 일관성은 뭡니까? 일관성은 뭐야? 이렇게 가는 거. 응집성은 뭐야? 붙어있는 것. 비슷한 말인데, 그죠? 집이니까 모여있는 것이고 일관성이니까 하나로 딱 관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이면서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뭔 말인지 모르고 외웠는데 응집성이 저런 뜻이고 이 그 뭐지? 전체 공간 관계형 문장이 응집성을 물어보는 문장이잖아요.
문장이 따닥 붙어 있냐 아니면 하나가 떨어져 있냐 이런 거잖아. 또는 이제 일관적이냐 아닌 관적이냐 이런 것이니까.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기존의 지식과 맞는 것만 믿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데 뭐가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지? 이거잖아요. 이거 뭐 프로소트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세게, 즉 나랑 비슷한 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막 오버해서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랑 조금만 안 맞으면 너무 지나치게 막 거부하고 뭐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것과 안 맞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여기 핑크색으로 친 부분이 뭐 핏이나 코히어런스나 다 코히어나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평가 영어 이렇게 첫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시가 되더라도 뭐 정시가 되면은 0.1점, 0.5점,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게 정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등급을 최대한 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시가 되면은 기존의 점수를 까먹는 과목이 영어가 되고, 그다음에 수시가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는 게 아마 영어 과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목이든지 조금 사소하거나 조금 자신 있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조금 자신만만하게 보는 부분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3학년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겸손하게 모든 것을 새로 출발하라는 개념으로 좀 다가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수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계속 지문을 읽어야 되니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풀면 되는데, 기존의 지식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책이 계속 바뀌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많이 많이 물어보라 이 말이지. 또 뭐 질문 있나? 아 이것도 좀 어렵죠? 애들 보내길 잘했구만. 펑셔널리즘이라는 말이, 펑션이 뭐야? 소셜리제이션은 뭡니까? 사회화인데, 사회화라는 얘기는 이제 사회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펑셔널리즘이 되면 이 사람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냐 못하냐 이걸로 사회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어떤 행복을 어떤 추구하거나 그런 개념보다는 사회의 어떤 기능이나 부품적으로 하는 게 되니까, 너무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고 사회화를 시키면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너무 사회화된 그 인간을 만들어 버리거나 부품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니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할 때 해야겠죠. 지나가면 또 못합니다. 펑셔널리즘, 기능주의는 어프로치, 접근합니다. 사회화에. 자,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죠. 어떤 관점에서? 그룹의 관점이죠. 뭐가 아니고? 개인의 관점이 아니고. 그럼 저번에도 했지만, 아까도 했지만 댄이 나오면 이것은 단순히 비교한다기보다 긍정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므로 개인은 약간 부정하고 그룹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그룹에 들어와서 기능을 하냐 못하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접근을 할 때. 프로 및 있으면 뭐요? 그죠? 이 사회화란 관점에서 보면 위 개인 이미지 오브 피플, 사람들의 이미지를 얻는데 어댑팅은 뭐요? 적응. 뭐에 적응합니까? 애터튜드, 태도. 어떤 것의 태도?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가 중요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누가 잘 지내냐 못 지내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컨펌 투는 뭐야? 뭘 따라야 돼?
롤 리스펙테이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잘 따르라는 얘기죠. 앤드 인터널라이징. 뭐를 내부화시키고 뭐를 확실히 만들고 놈 어디 됐다시피 규범이죠. 그 다음에 가치. 뭐에 대한 가치?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계속 그룹, 뭘 보고 다른 사람, 뭘 보고 역할,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기능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브젝트 오브 소셜리제이션, 사회화의 목적이란 투 패스, 뭐를 패스 전달하는 거냐면 컬처를 패턴, 컬처의 패턴을 전달하는 건데 기본 소사이어티, 즉 주어진 사회나 그룹의 패턴을 전달하는 거죠. 자, 또 나왔습니다. 소대시 붙어있으면 무슨 뜻이라고? 뭐하기 위해서? 새로운 멤버들이 펑션,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뭐 안에서? 그 그룹 내부에서. 됐어요? 3번. 자, 그러면 안에서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통합입니다. 연결고리가 딱 들어맞죠? 중간에 끼어 들어갈 데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뭐는 통합. 뭐에 대한 통합? 아까 말했던 밸류, 가치나 롤, 역할의 통합은 어커 언제 발생해? 스루, 뭘 통해서 발생하냐면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시그니피컨트, 중요하거나 상당한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또 뭐가? 사람들이 아니고 그룹에 선택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냐가 아니고 그룹 안에서 할 수 있냐 없냐, 계속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functional list, 기능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perspective, 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assume, 뭐하기를? 가정하기를 대신 나왔죠. small children, 아이들은 relatively, 상대적으로. 자, 이 단어 잘 봐야 돼. form이란 말이 뭐? 모양. 그러니까 형상하다가 되거든요. 그럼 unformed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능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쓸모가 없어요. 아이들은 놀고 먹는 존재잖아. 기능이 없잖아. 롤, 역할이 없잖아. 그죠? 그럼 애네들도 뭔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됩니다. 어쨌거나 연결군이 이렇게 되고, 지금 대가 처음 나왔죠? 스루 뭘 통해서? 소셜리제이션, 사회화를 통해서 데이, 아이들은 디벨로퍼, 뭘 받아들이, 아, 뭘 개발하게 되고 소셜, 사회적인 자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회적인 자아는 뭐를 반영한다? 사회를 반영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죠? 인위치, 그 사회 안에서 데이, 애들이 살게 되니까. 자, 5번. according to this, 뭐에 따르면? 이러한 아이들의 사회화에 따르면,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this 역시 정확하게 앞에랑 떨어집니다. 연결고리가 중간에 있는 형태이죠. 어쨌거나 이것에 따르면 people, 사람들은 passive, 뭐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후, 걔네들은 어떤 사람들? 프로그램도 됩니다. in the way, 어떤 방식으로? 그 사회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기능적으로만 보게 되면 leading to criticism, 어떤 비난까지 오게 된다? 사람을 지나치게 사회화해서 기능처럼 보는 컨셉을 가지지 않냐, 뭐 이런 비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아, 그래서 functionalism 은 사회화를 접근할 때 개인보다는 그룹 또는 사회 위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주의에 있는 입각한, 아이고 아이고, 기능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의 사회화에 대한 관점은 사람을 사회 안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 사람이 이 사회에 들어와서 기능을 할 수 있냐 없냐로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별로 기능이 안 되므로 아이들까지 사회화를 시켜서 보는 것이므로 이런 것은 나중에 비판이 엄청나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단어도 많이 어려웠고. 아니 단어가 어려운 것보다 이제 수능 특강 지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제도 했던 얘기지만 문장이 되게 길죠. 네, 문장 하나같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잘라내는 습관이 없거나 구조 파악을 한다거나 또는 제가 평상시 하는 것처럼 1, 2, 3, ABC를 계속 해가지고 열거하는 것들을 구별해내면 해석이 좀 쉬울 텐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답답한 글이 될 수 있는 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읽은 이제 1편, 2편으로 월요일날 돌아가서 다시 볼 텐데 걱정이 되는 게 수능특강 영어 독해보다 더 쉽잖아요. 예, 영어 독해가 얼마나 어려울지 지금 예, 영어 독해 더 어려운데 지금 이것도 엄만치 않아서 수능특강 처음에 풀면 이렇게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몸이 좀 홀가분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나중에 당하게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